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기천 저수지 왔습니다. 주말이라서 사람 많네. 여기서 낚시 잡아 캠핑할게요. 날씨가 좋다. 오늘은 전투적인 거 말고 설렁설렁 쉬엄쉬엄. 저번에 그 베트남 가기 전에 그 볼랑 낚싯대로 블루길 하다가 덩어리 나갔잖아요. 오늘도 블루길 해가지고 혹시 잡히면 꾸우 묻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아주 조금 덩어리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기네. 일단 블루길을 목표로 몇 번 던지고 저녁에 뭐 고기 구워서 소주도 한잔하고 차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1g 지그헤드에 1.5인치 웜입니다. 아, 오늘은 블루길을 한 마리 만날 수 있을까? 물 수면 위에 뭐 물고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. 뭐야? 아, 나뭇잎. 에이. 수면 위에 물고기들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관리형 낚시터인데 저 방금 돈 받아갔어요. 낚시만 하면 10,000원, 차박하면 20,000원. 20,000원 줬어요. 완전 봄이다, 봄. 아유, 잡자 잡자. 블루길이 이렇게 잡기 어려운 어종이었나. 감시보다 더 잡기 어렵네. 배고프다. 접시를 안 가져왔구만. 아, 대충 먹자. 베트남에서 두리안을 못 먹고 와가지고 냉동 두리안, 그다음에 야채, 한정살. 와, 근데 23,400원. 엄청 비싸네. 몇 개 안 들어있는데 완전 소고기 가격이. 그리고 소주. 이래가지고 여기 이 전기 그릴에 구워가지고 한 잔 먹고 자겠습니다. 몰랐는데 도마가 베트남에서 만든 거네. 아, 베트남 또 가고 싶다. 너무 좋았는데 베트남.
냄새가 나니까 더 배고프네. 두리안도 맛있겠고. 배고프다. 조그만한 거 하나 싸보자. 소주 한 잔 먹고. 고소하다. 날씨가 좋은데 열광이다, 열광. 한 개 더 싸자. 배고팠는데 상당히 맛있네.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온다. 끝내주네. 아, 캠핑 진짜 오랜만에 한다. 맛있네, 맛있어. 저는 이 냉동 두리안 완전 다 녹아가지고 완전 흐물흐물해야 맛있더라고요. 두리안 한번 먹어보자. 와, 잘 안 떨어지네. 혹시나 안 드셔보신 분들 어떤 맛이냐면 고구마하고 바나나하고 삶아 가지고 섞어 놓은 그런 맛이고, 달고, 그 다음에 그, 아,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그런 맛이고, 냄새는, 아, 이 양파 향이 조금 난다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, 냉동은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, 양파 냄새가 약간 나요. 그 정도. 뭐, 냉동 두리안은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. 먹을 만해요. 저도 이제 오리지널은 안 먹어봤는데, 냉동 두리안만 이렇게 시켜 먹어봤는데, 이거는 입에 맞아요. 그리고 차박하실 때, 지금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냄새도 안 나고, 이 작은 양을 구워 먹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, 구워 먹으면 차에 냄새 배기지 않냐 하는데, 그냥 이거 들어오는 곳, 나가는 곳, 뭐 두세 군데 이렇게 열어놓고 하면,
괜찮아요. 냄새가 좀 애기더라도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. 계속 이 냄새가 맴돌고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연기가 나자마자 바람이 저기서 불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괜찮더라고요. 밖에 또 뭐 펼치고 뭐 하고 혼잔데 그러기 귀찮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합니다. 편해요. 이봐요. 딱 혼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먹고 나중에 또 이 가방 위에 올리고 여기 딱 혼자 자고 좋아요. 좋아. 신선 노름이 따로 없어요. 이때쯤 되면 느끼할만 한데 비싸서 그런가 안 느끼하네. 경치가 좋아서 그렇나.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일마저도 지나고 나면 또 일상생활으로 돌아가겠죠. 열심히 일해야 또 주말에 일을 놀지. 좋다. 아직까지는 이렇게 문 열고 있어도 날벌레 이런 거 벌레가 없어서 너무 좋네.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날이 더워지면 벌레 때문에 이제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야 될까? 벌레 없는 이 시절이 너무 좋다. 내가 잘 질라고 합니다. 이거 먹고 이거 다 먹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상당히 이른데 뭐 해야 될까? 그 뒤가 문제네. 와, 이 화면 나오나? 와, 저 새들 장난 아닌데. 새요, 새. 와. 이게 전기 그릴인데 이 밑에는 미니 오븐. 위에는 뭐 꿋꿋할 때 쓰는 거. 여기는 뭐 끓이는 거. 이거 하나 가지고 네 가지 요리 됩니다. 뭐 국 끓이고 뭐 튀길 수도 있고. 여기는 불판. 밑에는 오븐. 이거 딱 혼자 다닐 때나 두 명이서 천천히 먹을 때 상당히 괜찮아요. 조그만하고 이걸 엄청 조그만해. 이런 거 광고 안 들어오나? 450달이가 뭐 광고를 바라겠네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식빵등입니다. 식빵등. 전기장판 켜고 짜야 되겠다. 잘 잤다.
아침 피깅 한번 던져볼까? 귀찮네. 조금 더 꾸물거리다가 몇 번 던지고 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